오늘이 2018년 5월 28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뭔가가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시점인데 우리 프로젝트 역시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지난 한 주 동안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곳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펑션들 우리 코딩할 게 1500개 정도예요. 오늘이 2018년 5월 28일. 5월도 한 달도 다 갔네요. 그죠?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상황인데 이번 주부터 첫 번째 주제가 이번 주부터 Start Coding 하고 OP. 근데 재밌는 게 Node.js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Lua였잖아요. Lua로 시작할 텐데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에게 좀 익숙한 게 Node.js니까 중급 1년차에 Node.js In-Depth라고 하는 수업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데시, 이번 주에 또 녹화할 게 로데시예요. 로데시와 RxJS, 그리고 이어지는 이 Cycle.js라든가 RxJS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그러네요. 요게 초급인가요? 볼까? 중급 2년차네요. 2년차 수업이 여기 들어와 있었네.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것이 중급 2년차 수업이겠죠? 같은? 예, 맞군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나 뺄게요. 중급 2년차에 RxJS라고 중급 1년차에는 RxJS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54, 55. 이렇게 지금 번호를 다 매기고 있는데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여기 있다가 다 우리가 edX 사이트로 다 옮길 거예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초안을 잡고 유튜브 초안이 완성되면 이걸 이제 edX, MIT죠? MIT의 온라인 사이버 대학 플랫폼인 edX, edX입니다. 그쪽으로 다 옮기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초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중급 1년차에 Node.js In-Depth라고 해서 현재 요겁니다. 이 수업이고 지금 강좌가 001, 에피소드 001부터 해서 쭉 내려서 에피소드 38번까지 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년차, 중급 1년차의 Node.js 수업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마지막 수업이 바로 레벨 1 example sample 37번, 레벨 2 exam sample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주제를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코어 모듈 오픈 해시 플랫폼 코어 모듈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 모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 수업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픈 해시 플랫폼으로 넘어오게끔 코딩이 넘어오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Node.js로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코딩할 텐데 이때는 using Lua로 또 잡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 거예요. Node.js 버전과 Lua 버전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Node.js In-Depth 중급 1년차 수업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여기 중급 2년차의 오픈에시 플랫폼 인 Node.js 요 수업으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수업 037, 038 그죠? 여기서 001부터 쭉 공부를 해오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급 2년차 오픈에시 플랫폼 여기 있는 코어 모듈들을 여기 있는 약 1500개 정도의 펑션들이잖아요. 요 녀석들을 다 노드로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노드로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전체 코딩해야 될 펑션들은 1500개 정도입니다. 1500개 1500 펑션
인 OP.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예정돼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약 또 3,500개 정도 추가해서 전체 펑션들이 5,00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됩니다. 펑션이 또 추가되어서 1만 개 정도가 되면은 2020년 되는데 이때 되면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이 정상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규모가 커요. 요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눠 살 거예요. 나눠 사는 것이 중급 2년 차에 오픈에시 플랫폼인 Node.js 1,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수업이에요. 여기 38번에서 이어지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어져서 Node.js 수업을 Node.js 수업에서 그 오픈에시 플랫폼 작성하는 것이 2년 차, 그리고 중급 3년 차에서 또 다시 이걸 하죠. 그죠? 하고 중급 4년 차에서도 또 해요.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인 Node.js가 1, 2, 3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요겁니다. 그러니까 1,500개 펑션을 하는 것과 5,000개 펑션을 하는 것과 다음에 이제 10,000개 펑션, 10,000개 정도로 이어지는 것들, 이 과정들이 쭉 대략 한 3년 정도, 2018, 19, 20년, 그래서 3년 정도 쭉 이어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들이 올해 코딩할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1,500개 정도예요. 이것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거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지정할 거예요. 아웃풋 지정해서 하나의 인풋이더라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펑션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펑션. 그 모든 펑션들을 다 이렇게 인풋 아웃풋으로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개별 개별을 독립적으로 운동하니까 요 펑션과 요 펑션은 전혀 다른 게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주제, 수업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펑션이 수업 주제고, 요 펑션이 또 수업 주제고, 요 펑션이 수업 주제고, 수업 주제이면서 동시에 레벨 1, 2, 3의 또 시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는 요 중급 1년차 수업의 제일 마지막 두 개 있죠. 요거 37번과 38번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37번, 38번입니다. Node.js. Node.js in-depth in 중급 1년 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레벨 1 시험. 코어 이그잼이죠. 코어 이그잼. 예, 레벨 1. 1, 2, 3 세 개의 시험으로 나누시게 되는 거잖아요. 코어는 뭐 차틀드, 오픈에시, 앤더 로보틱스, 에듀케이터입니다. 에듀케이터. 그러니까 등록된, 등재된 오픈에시와 로보틱스 교육자입니다. 그것이 코어예요. CORE. 그죠? 이거 지금 레벨 1, 2, 3인데 레벨 1 시험에서 다루는 것들, 샘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벨 1 이거 지금 샘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네. 샘플 있죠. 요 샘플들 보시면은 레벨 1에서 다루는 게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고, 레벨 2에서 다루는 시험 주제가 무엇인지도 여기 나와 있는데, 레벨 2의 시험이 뭐냐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모듈들입니다. 요것들 하나하나가 다 레벨 2의 시험 주제가 됩니다. 물론 이 중에 1,500개 중에서 제가 직접 코딩해서 시범을 보여드릴 게 한 200개 정도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1,500개 펑션들 중에서 1,500 펑션입니다. in OP 현재입니다. 현재 2018년이죠. 중에서 about 200 정도 function shell be written by Jupyter. Jupyter에 의해서 작성이 될 겁니다. 작성하는 걸 보시고 이 노드로 작성할 거예요. Node.js using Node.js.
요 작성하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펑션들을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1500개 펑션들입니다. 요것들을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기 있는 그 펑션들 하나하나들은 다 레벨 2 시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성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한 200개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가 있어요. 팀 주피터 역시도 대략 한 200개 정도. My 200 function in OP. 마찬가지 2018년 버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전이 2018년 버전이에요. 2018년 버전은 펑션 수가 지금 쭉 내려와보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500개 정도입니다. 라인 1295번, 1300 라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500번 정도까지가 2018년도에 작성할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대략 200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녹화를 뜰 거예요. 에피소드가 200개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한 200개 정도를 작성하실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한 1000개 정도 남잖아요. 1000개 이상이 났는데 요 1000 펑션들이 뭐냐니까 will be the examination 레벨 2죠. 레벨 2 examination subject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400개 정도, 1500개에 있다면 400개 정도를 작성해서 GitHub에 올릴 겁니다. GitHub에 올리면 리파지토리에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강의로 녹화하는 것이 한 200개 정도 녹화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펑션들 하나하나 작성하는 과정을. 그걸 또 강의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1000개 정도가 시험 문제로서 출제가 될 거예요. 레벨 2 시험 문제가 됩니다. 레벨 1은 뭐 여기 있는 걸 다루지 않습니다. 레벨 1은 좀 기초적인 것을 다룰 거고, 레벨 2 시험에서 그 부분들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벨 2 시험을 테스트를 레벨 9월달에 할 거예요. 레벨 1, 2, 3 examination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기로는 9월입니다. 9월, 세템버이죠. 세템버 2018년이 되고, 실제 테스트, 실제 시험은 리얼 테스트는 리얼 이그제미네이션이죠. 그렇죠? 이그잼은 2019년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anuary, February 2019년 2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교육자예요. 교육자로서 일선 학교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오픈랩, 로보틱스 지도자죠. 그렇죠? 오픈랩 지도자로서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랩 지도자, 인스트럭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오픈랩 인스트럭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2019년도에 또 펑션들 추가되는 거 5000개, 2020년도에 펑션들 추가되는 것 해서 만 개의 펑션들 각각을 이제 코딩 과정을 학생들에게 지도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코딩도 하고,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만 개 정도 펑션이면은 동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완전하게 동작하진 않겠죠. 완전하게 동작하려면은 뭐 한 10만 개 정도 펑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최대한 줄여서 머리를 좀 썼어. 가능하면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픈에스 플랫폼을 최대한 가볍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 개 정도로 웬만하면 돌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만 개 정도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Node.js로서 중급 2년 차에서 Node.js 1, 오픈에스 플랫폼 1번이죠. 그죠? 그리고 중급 3년 차에 2, 4년 차에 3. 이렇게 3년 동안에서 Node.js로 이 만 개 정도의 펑션들을 작성을 합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루아로 작성을 할 거예요. 루아로 오픈에스 플랫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루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또한 3년 차 이렇게 되고, 대학원 4년차까지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그러면 왜 같은 걸 두 번 나눠서 하느냐 하는 건데,
일단 Node.js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랫폼이고, 그리고 사용자층이 워낙 두꺼워서 굉장히 많은 서드 파티 모듈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코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해주는 플랫폼들도 많고. 그래서 Node.js로 작성해 보는데, 중급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코딩 방식으로 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머신러닝을 주변에서 배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Cycle.js라든가 RxJS라든가 Lodash라든가 Node.js의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해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루아를 써서 할 때는 그때쯤이면 이미 여기 왼쪽에 있는 인공지능 과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을 때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MIT 대학의 자율주행 자동차, 구글의 텐스플로우 이런 수업들을 받았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는 대학에서는 AI 기능을 넣어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대학 루아로 작성할 때는 머신러닝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급 과정까지는 머신러닝 부분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만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Node.js로 작성하는 것은 주로 블록체인 기술로서 작성되는 OpenSSH 플랫폼이고, 그리고 대학 과정에 들어서 루아로 작성하는 것은 블록체인 외에도 머신러닝을 들어가서 넣어서 4년간에 걸쳐서 작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작성되는 게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뭐 특허청, 병의원, 법원, 뭐 항공물류, 교통물류, 화폐금융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코어 모듈들입니다. 이 코어 모듈들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하나의 사회의 재반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로 구현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급 과정 Node.js를 이용해서 코딩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로 이용해서 이 펑션들 하나하나를 구현하고, 머신러닝 부분은 다 빼놓을 겁니다. 빼놓은 머신러닝 부분을 구현하는 것은 대학 과정의 루아 코딩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치게 되면은, 대학원 2년차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잖아요. 이 정부 조직도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무인 시스템,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전혀 없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사람이 전혀 없이 움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사람 노동력의 핵심 기반이 사람 자연인 상태에서 그 AI 쪽으로 약간 넘어간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이나 조직도라든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반 인프라, 산업과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가치 생산 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밸류 체인들을 이렇게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재구성하는 것이 대학원 2년차까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Node.js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으로 넘어왔으니까, 혹시 Node.js 수업을 아직 팔로우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Node.js 수업을 팔로우해서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에 여러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들을 다 GitHub에다가 올릴 거예요. GitHub에 그러니까 펑션 이름만 똥똥똥똥 해서 쭉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매주 업데이트가 돼 나가겠죠. 매주가 아니고 매일 업데이트가 되겠죠. 매일 업데이트해서 펑션들 하나하나를 구현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구현하는 시범을 봐서 여기 있는 내용들 서머리가 돼 있잖아요. 이 서머리 보시고 그대로 펑션들을 인풋, 아웃풋 넣게끔 딱딱 Node.js로 작성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코멘트 다는 것도 중요하죠. 코멘트 의미를 해가면서 저와 같이 이제 이걸 하면은, 오늘 지금 5월 28일이잖아요. 5월, 6월, 7월, 7월 말 두 달 정도면은 대략 우리가 400개 정도는 펑션들을 정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7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8월 말까지 정도면 늦어도 500개 이상 될 거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요거 나머지 펑션들 1000개 정도를 뭐예요, 요 레벨 2 시험의 문항으로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 1, 2 시험을 준비를 해서 레벨 1, 2 시험 준비해서 내년 2019년도부터 오픈랩을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로보틱스 수업
수업과 로보틱스 수업들 있죠. 잠수정, 선박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과 더불어서 오픈에시 플랫폼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과 로보틱스 두 개가 오픈랩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